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초청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유송이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유송이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많이 진지해졌어요.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엄마가 모기레를 찍었는데 그때는 뭐 아이들 위주로가 아니라 저하고 유송이 아빠 그 위주로 했었는데 유성이도 이제 한 성인이라고요. 그래서 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. 얘도 역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좀 배우는 겸사 좋은 경험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낸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아 그러셨군요. 네. 글쎄요. 저도 처음에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었고 조심스럽게 며칠 지나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지윤이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다. 학교 휴학 중이기도 한데 공식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척 하여튼 새로운 경험일 것 같다고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저도 뭐 지윤이한테 어느 정도는 좀 본인의 어떤 그런 걸 따랐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